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비질란트. 자경변을 뜻하는 말이죠. 법의 부재로 사적 제재를 가하는 김지용. 그리고 그를 둘러싼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담은 범죄 스릴러물입니다. 정의? 이런 게 정의다. 비질란테, 자경단, 약간 뭔가 어려운데요. 현대판 홍길동, 로빈후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보디빌더 방식으로 일단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마구 섭취한 다음에 운동으로 깎아나가는, 다이어트로 깎아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. 근데 이 깎아나가는 그 시기에 촬영이랑 겹쳐가지고 이 체지방을 깎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벌거벗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. 김지용은 법의 부재를 느껴서 법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. 폭행을 저지르고. 이 조호는 법 안에서 그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. 부패하지 않은 배드캅인 거예요. 김지용은 범죄자고. 현실에서는 이 조호 같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. 또 다른 어떤 최미려의 모습을 좀 더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민의 끝에 결국엔 이제 빨간 머리를 이제 하게 된 거죠. 최미려의 어떤 이렇게 당당하고 거침없고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힘으로 이제 촬영을 이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예능에서 정말 부자인데 정말 조광욱하고 비슷하게 말도 하고 과장된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게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구나.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해볼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때부터는 좀 믿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작품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기여를 한 것 같은 여러 레이어들을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같이 연기하면서. 건강하게 군대 잘 마치고 돌아와서 시즌2를 합류하는 걸로 네,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실전형의 액션을 좀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쿠도라는 이 장비를 끼고 정말 실전형 액션을 좀 선보이려고 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지금 액션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즐기러 온 건가라는 기분의 느낌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네. 현장 분위기는 진짜 뜨거웠어요. 저희를 위한 영화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반응들 많았고요. 네, 외국 그 히어로 말고 한국형 히어로물을 보일 때가 됐다. 비질란테가 정말 좋은 작품의 예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. 오랜 시간 비질란테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. 저희 고민들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저희 비질란테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굿!